민주당이 다시 사법 방해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조서에 자신의 진술이 누락되었다고 억지 부리며 서명 날인조차 하지 않는 등 시종일관 비협조적으로 조사에 응했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조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구속영장 청구를 지연시키려는 꼼수로 보입니다. 그러고선 건강을 핑계로 12일에 다시 출석하겠다고 검찰에 먼저 제안하며 조사를 일찍 마무리했다는데, 오히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망신 주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 일부러 시간을 지연시켰고 일방적으로 추가 소환을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단식하고 있는 야당 대표를 구급차까지 대기시키며 불러서 조사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고, 국민들께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보시는 것을 잘 알기에 시간을 끌거나 추가 소환이 필요한 방식으로 조사를 할 리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보호를 위한 영상 녹화조차 거부해서 조사 때의 상황을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을 보면, 애초부터 조사 때 괴롭힘을 당했다는 트집을 잡아 수사 진행을 방해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받고 돌아온 이재명 대표는 국민 보란 듯이 자리에 누웠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상황을 정치 검찰의 정치 수사, 정치 사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쯤 되면 불체포 특권 포기 번복을 위한 명분 쌓기 말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검찰 수사에 앞서 단식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민주투사 코스프레로 자신의 부끄러운 혐의를 포장하며 당 소속 의원들로 하여금 사법 시스템을 모욕 주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당당한 태도라면 국민들의 이해와는 그 의미와 한참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가 무슨 힘이 있나,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 수밖에 없는 패자 아니겠냐며 비극의 주인공을 연기했는데, 이 또한 일반 범죄 피의자들은 꿈도 못꿀 특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검찰 수사를 받는 이유는 패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 피의자이기 때문임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죄의 유무는 여론이 아닌 정구와 법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는 명료한 사실을 기억하고 수사 방해용 단식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